텐데. 어이, 누구? 일어나십시오. 일어나십시오, 선생. 아, 많이 혼란스러운가 보군요, 선생. 네, 그렇습니다. 꼴을 보아하니 방금까지 설명하던 것도 잊으셨겠군요. 저는 베르 길리 우스입니다. 여기서 선생이 오기를 졸곧 기다리고 있었죠. 잘 부탁합니다. 그래서 생체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, 다시 설명하는 것도 귀찮군요. 그냥 진행하죠. 자, 선생, 여기 제 손가락에 선생의 손가락을 대주세요. 파일 두드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다. 모르면 닥치고 짜져 있도록. 그럼 박사! 박사! 박사가 말을 했어. 내 손을 꼭 잡으시고. 나는 박사를 구하러 왔어. 박사께선 우리 림버스 아일랜드의 일원이지. 도시, 이 시계대가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? 굉장히, 굉장히, 정말로 우승하다니. 이게 내 베스트 밸런스의 에이스의 달리기로군. 아, 안녕하신가, 트레이너 선생. 기억 못 잃은 됐나? 그런데 왜 이... 프로듀서, 지휘관, 사령관, 마스터, 교수, 걱정했습니다, 관리자님. 갑자기 버스 안에서 쓰러지지 뭡니까? 무슨 의미지, 관리자? 왜 도망가는 거지?
고장난 알람시계 같은 소리를 내는군. 거쳐보려고 이것저것 손댔습니다만 시계를 돌려버리면 해결될 일인 줄 모르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군요. 뭐라고 체격거리는 건지 모르겠군. 진정은 된 건가? 파우스트 씨는 당신이 꿈에서 거울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수감자들은 이미 하차했습니다. 거기서 나뒹굴지 말고 빨리 튀어나가.